다양한 기능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문인식 기능을 소개할게요. 지문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운전자를 인식하여 보다 간편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요. 등록된 지문으로 스마트키 없이 차량 시동을 켤 수 있고 발레모드 해제, 프로필 잠금 해제 등 여러 편의 기능에서 지문인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보안이 중요한 카페이에서도 지문인식으로 인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같이 지문인식을 사용하러 가볼까요? 지문 등록. 지문인식을 사용하기 앞서 지문을 먼저 등록해 볼게요. 홈 화면 위쪽에 메뉴 버튼 선택 후 프로필 설정 메뉴를 눌러볼까요? 사용자 프로필 화면에서 보안을 선택한 후 지문인식 메뉴에 들어간 다음 비밀번호 설정 버튼을 눌러 지문인식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세요. 지문 등록과 삭제 메뉴를 선택한 후 등록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화면에 지문 등록 안내문이 표시되면 등록하고자 하는 손가락을 전면의 지문 센서에 올려주세요. 안내에 따라 손가락의 여러 부분을 인식시키면 지문 등록이 완료돼요. 차량 시동 걸기. 그럼 지문인식으로 차량 시동을 걸어볼까요? 지문 센서에 손가락을 올려 클러스터 화면에 시동 가능 알림이 제공된 후 30초 안에 시동 버튼을 누르면 시동을 걸 수 있답니다. 카페이 결제하기. 이제 제휴 주유소, 충전소뿐 아니라 주차장 등에서 실물카드 없이 간편하게 결제 가능한 현대카페이도 사용해 볼게요. 홈 화면에서 현대카페이 카드를 누른 후 현대카페이 결제가 가능한 제휴 주유소를 누르고 안내 시작 버튼을 누르면 목적지에 도착하여 카페이로 결제할 수 있어요. 카페이 결제 화면이 나타나면 연료, 금액 및 주유량을 설정하고 결제할 카드를 선택한 후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지문 인증 안내문이 표시된 후 지문 센서에 손가락을 올려 지문을 인식시키면 결제 인증이 완료되었어요. 이렇게 지문 인식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편의 기능을 사용해보세요. 그럼 이것만 기억하세요.